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8대 이사장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인 화엄사주지 덕문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덕문스님은 BBS가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 한국불교 대표 방송으로서의 제 모습을 되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8대 이사장에 공식 취임한 덕문스님. 별도로 준비한 원고 없이 8분 30초 정도의 취임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덕문스님은 먼저 국민적 기대와 성원 속에서 개국한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BBS 불교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교계 유일한 지상파 방송이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불교의 포교라고 하는 방송 포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이 우리 불교 방송입니다. 어떤 스님과 어떤 불자 모두가 아마 가장 애정 어린 곳 중에 하나가 불교 방송이라고 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광고 시장 지각 변동 속에 위기에 처한 기성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BBS 불교방송도 무한 경쟁의 상황을 힘겹게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덕문스님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BBS가 종교 미디어 경영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교방송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강조하면서 뉴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비롯한 제작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과연 듣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서 이제 영상 포교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다른 방송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출가자 급감과 불자 인구수 감소로 요약되는 불교계의 당면 위기 상황 속에서 덕문스님은 이제 BBS 불교방송이 불교 중흥의 대안을 제시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는 계기를 저도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또 앞장서서 여러분을 이끄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문스님의 BBS 이사장 취임식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이강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통해 덕문스님에게 축하 난을 전했습니다. 덕문스님은 종렬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9년 통도사 선언을 시작으로 치란거를 성만했으며 총무원 호흡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 14, 15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과 화엄사 주지를 비롯해 사단법인 굿월드 자선은행 대표, 정강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새 이사장 덕문스님을 맞이한 BBS 불교방송은 뉴미디어가 강조되는 변화된 방송 환경에 적극 대처하면서 개국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불러일으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둘, 셋.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